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소통 창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국민제안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국민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대기전화 안내 등입니다. 이 중 대기전화에서 앞에 10은 윤석열의 열을, 이는 한자 귀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비공개 원칙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다 낱낱이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제안 코너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이용 가능하며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민제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